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에도 거의 6천 명이 있는데요. 아유, 예, 늦은 시간까지. 아유, 의원님 뭐 일하시느라고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죠? 아, 네네, 조금 뭐 여러 가지 서면 작업도 하고 그렇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선대위에서 맡은 직책이 정확히 SNS 홍보 단장인가요? 예, 온라인 소통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 단장. 네네. 그러면 의원님 혼자 이 온라인 소통 단장에 임명되고 그 다른 의원들과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혼자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진 않고요. 네. 이제 그 이제 단장 의원은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임명이 되었지만, 네.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많은 이제 저희 뭐 자원봉사자분들, 당직자분들이 또 함께 하십니다. 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책임이 막중하게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좀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 예, 맞아요. 네네. 이게 가장 이재명 후보님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SNS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딴 어떤 그 기구 같이 예. 무슨 SNS 뭐 위원회라든가 그렇게 예. 해서 의원님들이랑 같이 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김남국 의원님이 초선이라서 그냥 홍보 단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쉽다. 예. 좀 그런 좀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정청래 의원님께서 그러면 내가 SNS 홍보 단장 뭐 위원을 하겠다 뭐 이런 제안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문위원으로 해서 정청래 의원님께서 도우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거의 뭐 진짜 천군만마라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SNS 홍보 단장으로 일단은 부를게요.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네. 김남국 의원님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의원님? 아, 네. 뭐 좀 정말... 시켜주세요. 아유. 많은 분들이 뭐 좀 시켜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릎 꿇고 전화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잠시만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아유, 네. 정말 그 저희가 지지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고요. 네네. 아무리 저희가 많이 이렇게 인력을 확충을 해도 한계가 있고, 네. 또 저희가 진짜 뭐 24시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지지자들의 어떤 열정과 열의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과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 SNS 홍보물,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또 만들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매뉴얼과 플랫폼을 만들면,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힘이 되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만약에 매뉴얼과 네.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 플랫폼이라는 게 뭐 밴드가 있고 카페가 있고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뭐 톡방이 있고 근데 네. 어떤 플랫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저희가 따로 아예 플랫폼을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 뭐 이재명.com 뭐 이런 식으로? 예. 웹상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웹과 네. 스마트폰으로 연동되는 네.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통 채널을 쉽게 만들고 네.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재미나게 또 여러 가지 공유하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의원님, 뭐든지 좀 시청자들이 뭐든지 네. 좀 시켜 달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 그 의원님 네. 좀 말씀 빨리 뭔가 여기에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막 하루에 10만 명씩 가입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지지율 격차가 예. 좀 난다 그래서 예. 지금 좀 속상해하신 분들도 있는데 의원님 네. 우리 무슨 희망회로를 돌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 보실 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님보다는 더 압도할 수 있는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이런 여론조사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네. 좋은 후보라거나 괜찮은 후보여서라는 기보다는 네. 예, 결국에는 그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소수 문제. 예, 그게 이제 또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네. 예, 다만 이제 또 이게 뭐 계속 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또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또 저희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좀 겸손하고 또 긴장하고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가 어제 딱 터져서 많은 또 지지자분들께서 연락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김혜경 여사님? 예예.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아유, 지금 뭐, 그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아니, 가짜뉴스죠. 아니, 그래서, 굉장히, 뭐, 몸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그 회복하시면서 예.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서 다치신 거예요, 의원님? 자택에서 이제, 혼절 기절하셔가지고, 뭐,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이제 너무 이제 몇달 동안 거의 후보자만큼이나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일은 쉬셨거든요. 왜냐면 평일, 아, 뭐 평일날 쉬었다기보다는 뭐 지사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출근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정은 없었는데, 그렇죠.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직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일 일정까지 경선 때 후보자를 보이지 않는 대신해서, 곳에서. 네, 후보자를 대신해서 돌아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무리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점이 있으셔서 기절을 혼절하셨다고. 네. 예. 근데 그거를 또 악의적으로 찌라시가 돌아갖고 그 바로 캠프에서 고소고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지자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도 뭐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잘 몰랐어요, 이게 퍼지는지. 근데 지지자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문자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제가 어제 밤늦게, 그리고 오늘 오전 아침까지 빨리 파악해가지고, 오전에 저희가 온라인 소통 그거 하는 그 부서이기 때문에 동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어서 신속하게 스크린하고 또 그런 것들 좀 대응하고 그랬습니다. 빨리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의원님.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팩트 체크해주고 빨리 여기저기 퍼날르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앞으로.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와, 이제 어제 오늘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니까, 저희 온라인 소통이 뭔가 이렇게 뭐 미담을 이렇게 많이 전파하고 정책을 전파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의 뭐 전쟁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쟁도 치르는 그런 일선의 부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더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의원님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SNS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기만 해. 예, 아유, 지지자들 한분한 분이 중요합니다. 아, 저희가 거짓말 안 하고 시청자들이 너무 저는 감동받은 게 뭐라도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니까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우리한테 시킬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많이, 많이 좀 도움을 아니, 구하겠습니다. 진짜로요? 빨리 네. 그 언제 정도면 좀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플랫폼. 다음 주 초까지 신속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의원님 그거 나오시면 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 가장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얼마 전에 봉화지 겸 걸리셔갖고 저도 고생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다들 건강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건강이 또 제일 중요하고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밤늦게.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김남국 의원님 SNS 홍보단장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플랫폼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가입하고 그리고 내일이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재명 후보님의 팬카페가 없어요. 팬카페가 막 여기저기 작은 거는 있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대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라는 공식 팬카페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100만 명을 돌파해서 우리가 이재명 붐을 일으키자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쵸? 여기저기서, 이재명 팬카페 양 며칠 만에 10만 명 가입, 며칠 만에 20만 명 가입. 막 이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분위기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김남국 후보님이 만드시는 플랫폼도 중요하고, 우리가 공식 이재명 후보님 팬카페 이대로를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제작 중이니까, 다음에다 만들 거예요. 다음 카페 이대로. 여러분들 많이 가입을 해달라. 저희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